조선일보가 이걸 물었습니다. 사설 1면으로 올렸는데 조선은 역대 대통령 부인들도 경호 인력들과 함께 청와대 주변을 산책하곤 했다. 순전히 김 여사를 공격하기 위해 억지 논리를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하며 실드를 치긴 했지만 경호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다. 관저 주변에서 누군가 김 여사 동향을 묻고 다니는데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며 경호처 역량 자체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지 아니면 다른 공개 못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라고 말하면서 디올백 수수까지 경호처를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 웃기는군요. 새벽에 공무원들 동원해서 개를 산책시킨 영부인이 누가 있습니까? 김정숙 여사께서 같은 행동을 했다면 니들 이렇게 하겠습니까? 조선일보 같은 회사가 언론이라는 칭호를 받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된 겁니다.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장인수 기자의 격노한 지점이 있습니다. 짧은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디올백 수수 등 영부인을 둘러싼 온갖 의혹들에 의료 대란까지 겹치면서 이번 추석 민심은 역대 최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새벽 시간 유유히 동네를 돌며 개를 산책시키는 김건희 여사. 직원들과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칠까봐 바깥 출입을 최대한 삼갔던 역대 영부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건희의 악재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이제 시작입니다. 지난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에선 이른바 전주 손 씨의 방조 혐의에 대한 판단이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검찰이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에 대해 2심 선고 결과를 토대로 처분 방향을 결정한다고 밝혔던 만큼 이 판결은 건희 사건의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황제 조사와 총장 패싱 등의 논란을 일으키며 4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검찰 수사가 새 국면에 접어든 겁니다. 최소한 전주 손 씨가 유죄를 받은 만큼 방조 혐의라도 검풍계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사실상 정권 최대 리스크가 영부인인 셈입니다. 또한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 총 19일간 열리는 국정감사 역시 김건희 이슈로 뒤덮일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 국감을 김건희 국정농단 국감으로 규정하고 전투력을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가장 치열한 공방은 김건희의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다루는 국회 운영위에서 벌어질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그들의 위기는 이제 시작인 이유. 즐거운 영상 안내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지가 그러잖아. 대통령이랑 통화한 거를 틀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김범준이한테. 그렇다면서요? 김범준 씨. 네. DC, DC. 도마도 기준으로 DC. 네. 우리가 그냥 찾아보면 알수 있는 김범준 씨. 공채 출신. 그 아저씨한테 틀어서 틀려줬다는 거 아니야? 대통령이랑 통화한 내용을. 내가 대통령한테 항의했다. 그럼 틀어줬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야,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야, 그럼 내가 한번 더 알아볼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 대통령 당선자가! 네.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라고 얘기를 야, 했다는 네 거잖아. 말 듣고 내가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야, 그거 당에서 그냥 맡겨달라고 하던데? 이러고. 그럼 뭐 지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아, 그거 뭐, 알았어. 내가 한번 더 알아볼게. 그러고 뒤집힌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해요, 이걸? 정말 그린 듯한 공천 개입이죠. 그렇죠. 아직 심지어 대통령도 아닙니다. 대통령도 공천 개입을 하면 빵에 가요. 당선자 신분의 윤석열 씨가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왜냐면 지가 보냈거든요, 박근혜. 아, 박근혜 씨를. 그걸로 제인준 보냈거든요, 박근혜 씨를. 자기가 보내봤기 때문에. 네. 이거는 공개돼서 혐의가 확인이 되면 난 빵에 간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알죠. 자기가 만든 거니까. 근데 공천 개입을 했고 네. 그 녹음 파일을 명태균 아저씨는 갖고 다니고 들고 다니다가 누구한테 허세 떨때 틀어서 틀려줍니다.